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나목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취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욱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이 많은 시간을 무엇으로 쓸까 할때이 취미 생활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만을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프란다스의 개라는 책을 만화책으로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주었는데, 그 만화책이 아주 인생에서 제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8살 때부터 그리기 시작한 그림을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서 배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해서 그렸던 취미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화를 그렸고, 그다음에는 인물화를 그렸고, 그다음에 뇌경색에 걸리고 나서는 제왈로 색칠하기를 했고, 지금은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에게 주는 이점은 바로 이 컬러입니다. 색입니다. 색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저는 이렇게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창의성도 개발이 되고 어떤 그 사물을 정확하게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상상에 나래를 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두 번째 취미 생활은 글쓰기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만화가게를 들락날락 하면서 만화를 많이 보았고, 만화를 많이 그렸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게 도서실에 있는 많은 문학서적에 관심을 갖고,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책을 읽다가 저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이제 뭐, 청소년들이 뭐, 선생님을 사모한다든지 아니면 우정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으로 소설을 쓰면서 내가 나중에는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런 책보다는 나를 위해서 책을 쓰라. 그래서 글을 쓰는 즐거움으로 책들을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내는 데는 굉장히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책을 쓰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고 그리고 저는 금방금방 어떻게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책 많이 썼고요. 가정에 관한 원리, 가정에 대한 기도, 그리고 기독교 영성에 대한 글들, 그리고 계시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치유신학원 교지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일 내가 의무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쓰지를 못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책 쓰는 게 즐겁고 글 쓰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밴드에 계속 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다음 카페나 밴드에 글을 올리지만 글 쓰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주 즐거운 취미입니다. 세 번째 취미 생활은 피아노 치기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오르간이나 피아노 치는 것이 필수가 돼 있어서 저희는 피아노를 꼭 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도 피아니스트가 없는 개척교회 갔을 때 사모가 이런 것을 피아노를 치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필수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학 4년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주로 교회에서 찬송가를 치기 때문에 4부로 이렇게 연주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피아노부터 찬송가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지석교회에서 개척교회 할 적에도 풍금을 하나 사고 제가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식 그 반주자가 오지 않으면 제가 대타로 반주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끔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금도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데요.
뇌경색 걸리고 나서 발이 한쪽이 마비되면서 잘 치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손가락하고 발하고 많이 회복돼서 가끔 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취미는 생일 왕관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아들, 딸을 낳고 나서부터 만들어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패밀리 트레디션이다. 가족 전통이다. 그래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12개를 1년에 만들고 있는데요. 생일마다 이들에게 각각 독특한 왕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12명이 되니까 많아져가지고 13살 아래만 왕관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딸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꽃 왕관을 만들어주고 있으면서 이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왕관을 만든다는 것은 참 저에게 기쁜 일이었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성껏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취미 생활은 정원 가꾸기입니다. 저는 정말 나무나 꽃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집을 큰 집으로 이사하다 보니까 300평 정원에 제가 전부 꽃을 심고 가꾸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집을 천국으로 만들어라. 천국 정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한 집이 정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정원이 되고, 두 집이 천국 정원이 되면 세상은 참 아름다워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꽃을 가꾸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가장 크게 제가 체험한 것은 농부의 심정입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관리해주고 키워주고 열매를 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는 농부의 심정, 목회자의 심정을 많이 깨닫습니다. 잡초를 뽑으면서도 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에 아직도 이렇게 잡초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주고 시들은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시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꽃을 심으면서 천국 정원을 가꾸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그런 많은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드닝은 저에게 가장 큰 취미 생활입니다. 꽃을 가꾸다 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꽃을 짓다 보니까 이제 많은 꽃을 내 정원에 모습을 남기게 되었고요. 지금 요사의 관심은 하늘과 구름입니다. Sunset, Sunrising.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변화무쌍한 그 구름의 모습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화폭인지 그 구름이나 하늘이나 선셋, 선라이징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감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2층천을 넘어서 3층천에 계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참으로 아름답고요. 제가 꽃나무를 키우면서 땅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정원을 가꾸고 나서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가야 할그 분향을 보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의 취미생활은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제가 몇년 동안에 동영상을 15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말 저의 은퇴 생활 이후에 상당히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고 또 여러 사람에게 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 메인잡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즐겁습니다. 만일 이런 동영상 만드는 일이라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없었다면 저는 상당히 노후가
우울하게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너무 즐거운 취미입니다. 만일 이것이 잡이 된다, 이것이 정말 의무가 된다, 꼭 해야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동영상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앱을 다루어서 영화를 만든다 이런 건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의 노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취미 생활이 저에게 함께 있어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니까 나의 인생도 즐거워지고 목회도 즐거워지고 은퇴 생활 이후에도 생활이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취미 생활을 해서 은퇴 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며 즐기며 할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